충남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도내 미인과 대안교육시설 2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미인과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제도권 편입과 제도 개선 등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인과 시설에 소속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